어떤 자연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4로 나누면 3이 남고 그 수를 이번에는 7로 나누었어요. 자, 7로 나누어도 3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. 자, 어떤 수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. 그 수를 이렇다라고 봤을 때 3이 남아요.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이 남는 수 3을 만약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? 이걸 잘라버리게 되면 4하고 7로 나누어 떨어지겠죠. 그 말은 4하고 7의 공배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에서는 200 가까운 수 그랬으니까 200을 4하고 7의 최소 공배수인 28로 나누겠습니다. 그러면 몫은 7, 7, 8에 56, 2, 7에 14에서 196이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 196이라고 하는 수는 28의 배수인데, 이게 28의 배수인데 어디에 가깝냐면 200에 가까운 수 맞네요. 자, 그래서 200에 가까운 수 중에서 우리가 196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196이라면 나누어 떨어졌겠죠. 3이 남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96에다가 3을 더한 199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자연수가 되겠습니다.